어디에요? 저기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좀 늦게 끝나서요. 피곤해서 집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. 미안해요, 오빠. 네, 아니요. 잘했네요. 그렇지 않아도 내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. 그래요. 그럼 들어가서 편히 쉬어요. 네. 집에 들어가서 전화할게요, 오빠. 네. 뭐야? 오늘도 만나고 들어오는 거야? 엄마, 딸 고민 좀 덜어줄래? 둘이 그렇게 크게 싸워? 아 정말 줄도 없이 친했던 사이거든. 근데도 이런다? 너 그게 결혼이야. 그게 현실이고. 내 말이 맞지? 그 집 들어가서 너 못 버틴다. 야, 둘도 없는 친구 사이도 집안 문제로 그렇게 나서서 싸우는데 너까지 그 틈새 껴서 살아보겠다고? 많이 힘들까, 엄마? 못 버틴다니까. 그리고 그 의사 마냥 사람 좋은 거 그것도 문제야. 그 사람이 얼마나 나서서 네 편을 들어줄 것 같아? 그 두세 시어머니, 시누이, 동서 틈새에서 네가 버틸 자신 있어? 더구나 시할머니까지 있어요. 세상에, 세상에. 내가 장담하는데 너 절대로 못 버텨. 절대. 일어나셨어요, 어머님? 어, 그래. 아, 더 자지 그랬니? 피곤한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엄마, 오빠 도시락 반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지?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? 할머니 아침 챙겨드리잖아요. 지금 모녀가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? 시위라니, 어머니? 발 뻗고 잠이 안 와요. 그냥 아침 챙겨 먹고 다닐게요, 오늘부터. 야, 이제 정말 온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? 다들 말이야. 조용히 밥 먹자. 야, 아침 잠도 아직 안 깼는데 집중해서 밥 먹자. 아침에 말이야. 엄마. 먹으니까 또 먹을만 하네, 이게. 응? 집중해서 밥 먹어라. 네.